자, 오늘 5월 2일 목요일인데요. 신선 델타테크의 경우엔 오늘도 낙폭 흐름이 이어지며 이제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신선 델타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은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나올 수 있으며, 앞으로 폭락 흐름이 진정되는 구간은 어느 구간일지, 신선 델타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신선 델타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어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신선 델타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2월 21일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전량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앞으로의 폭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고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신선 델타의 경우에는 지난 3월 4일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논문 발표 일정에 대한 기대감과 논문 발표 일정이 끝나는 위치에선 여태까지 주가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며,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정말 여태까지 수백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고점 위치에서는 고집부리면서 제말안 들으시더니 어떻게 됐어요?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70%가량의 낙폭 흐름을 정통으로 맞으신 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2월 21일 이렇게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제가 2개월 전에 분명히 다 팔고 튀라고, 무조건 전량 매도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 빠르게 시청해 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지만 현 위치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다.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가는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와 분명히 만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만나는 시점은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3월 4일 신성 델라특크의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면 어떻게 된다?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 위치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졌어도 바로 시세를 말아올리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만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정 위치에서도 분명히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 어떤 종목도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상승 흐름이 강했던 만큼 지금까지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재료가,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는 구간에선 어떻게 돼요? 강한 조정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이 마음이 신성 델타테크의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을 맹신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갖는 걸 세력들이 노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며 매도를 할 생각이 없을 때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저쯤에서 매집한 물량들을 정리하면서 매도하기 시작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조만간 흘러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앞으로의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로 신성 델타테크 확실한 수익 마감 지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지난 2020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고가 184,800원 부근에서 영상을 찍어드리며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서의 폭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왜 지난 고점 자리에서 고집부리면서 제말안 들으신 다음 현 위치까지의 폭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으셨냐? 대응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고, 대응이 불가능한 현 위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 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신성 델타 제가 지난 2월 21일 최고가 184,800원 바로 아래 자리인 184,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까지 정말 확실하게 잡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자 남분에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도가도 놓치신 분들,
이분들 폭락흐름 정통으로 맞은 자리에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한번 예정되어 있으니 이 마지막 반등 흐름 자리에서라도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이라도 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고집부리면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현 위치까지 -70%의 폭락흐름을 맞으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아예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자, 하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신선 델타 아직까지는 마지막 반등 흐름,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 한번 분명히 남아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전형적인 하락 추세가 나오는 자리에서도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동반된 하락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즉 앞으로 신선 델타의 경우엔 상승 초기 자리인 4만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예정되어 있지만 4만원 부근까지 폭락하기 전에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앞으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 흐름이 나올 때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거점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단순한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 흐름 자리이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단계적인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이 반등 위치의 최상단 구간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통해 손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에서 수익을 안 챙겼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도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말 -95% 이상의 깡통 계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안 내려갈 것 같나요? 지난 2월 21일 최고점 자리에서도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신선 델타 A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최소 10만원 부근까지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현재가 얼마예요? 75,900원이에요. 10만원 구간보다 더 내려온 모습이에요. 최근 지지를 강하게 받아야 되는 120일선의 지지 구간과 그 전에는 60일선의 지지 구간까지 완전히 이탈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선 델타의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수급 또한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다. 이 시장의 판, 이 시장의 룰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신선 델타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며 4만원 부근에서 깡통 계좌 막기 싫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에 윗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신선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선 델타 제가 이렇게 지난 최고점 자리에서 분명히 매도 신호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어렵게 가시고 있는 분들 있어요. 신선 델타의 경우에는 제가 여태까지 모든 잔판호 하나하나 전부 다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맞춰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난 1차 파동의 최고점 자리, 지난 2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 지난 3차 파동의 최고점 자리, 그리고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 자리, 그리고 지난 4차 파동 자리의 최고점 자리까지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맞춰드린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종목 씹어 먹었는데 이건 단순히 감으로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25년 동안 돌리면서 이 25년간의 매매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 경험과 직관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맞춰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선 델타 아직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마지막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이제는 확실하게 잡아가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반등 위치에서 손절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성 델타로 볼 손실 다른 종목으로 멘징하시면 된다. 메꾸시면 된다. 이 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상 후반부에 공개해드릴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잡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성 델타로 볼 40%에서 50% 가량의 손실률 충분히 복구 가능하니까 답이 없는 종목, 앞으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없는 종목에서 존버하지 마시고 그냥 기술적 반등 자리 앞으로 나올 때 정확한 매도가로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다른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볼 손실 복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신성이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선 델타에게 남아있는 이 하락 추세 상단 구간까지 올라오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잡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다인 전화번호 010-469-9677 윗번호로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LK9 관련 재료에 대한 기대감과 재료에 대한 일정이 남아 있어야지 현 위치처럼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선 무조건적인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점 대비 20배 이상 올랐든 30배 이상 올랐든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선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하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지난 2020년도 가장 강력한 제로를 보였던 신풍제약,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 20배 이상 올랐던 신풍제약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 임상에 대한 기대감과 임상에 대한 일정이 끝난 위치에선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났다는 점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재료에 대한 일정,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선 그 어떤 종목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폭락 흐름,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하는 상승분을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시장의 판, 이 시장의 룰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신성 델타의 경우에도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며 상승 초기 자리인 4만원 분까지 폭락 흐름 이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현 위치에서의 마지막 반등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잡아 가신 다음, 제가 앞으로 교체해드릴 이 매집주 잡아 가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성 델타로 볼 손실 복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리폰으로 신성.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 리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델타의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신성 델타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이 반등 위치에 최상단 구간 자리에서 매도를 하지 못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 놓쳤다. 이제 마이너스 90% 이상의 깡통 계좌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애초에 쉽게 갈수 있는 길을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델타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잡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9677 리펀으로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4월에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업특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롭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두산롭틱스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